대학교에는 막 팀플 발표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아, 팀플. 저 1학년 때 교양 수업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때 팀플 발표 몇번 했었는데 전공 수업이 이제 2, 3학년 되니까 이제 전공으로 위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과는 사실 그렇게 발표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한결 편한. 근데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발표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분들께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시키시는데, 근데 한번 발표하고 나면은 뭐 진짜 준비 엄청 오래 하고, 그리고 다른 제 조원분들이랑 막 조율해서 시간 같이 맞추고, 그리고 막그 분담해서 막 하고, 막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근데 또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대학교에서 팀플 수업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수업이 팀플 수업이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발표, 스피치 필수. 네. 스트레스. 그리고 요즘은 면접에서도 PT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스피치 중요한 것 같고, 한국에서는 특히 자기소개 정말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진짜 스피치가 중요한 순간, 정말 매 순간이지 않을까. 누구를 네, 만나도. 자기소개하고 맞아요.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미성년자일 때는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발표할 일이 딱히 없잖아요. 한국 맞아요. 중학교 다니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는데 네.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수업 맨날 조용히 뒷자리에서 그냥 필기하고 필기하고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들이 뭐 질문 있어요? 이러면 없죠? 이러고 하시잖아요. 없죠? 근데 미국에 갔는데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뭐 질문할 사람 한손 들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네. 다들 손을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한 명씩 얘기하고 시간이 다 되니까 선생님이 너 거기까지만 질문 받고 다음에 뭐 질문이 수업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와. 학생분들이 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대답을 듣고 그거에 대한 뭐또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던가 엄청 열정적으로 자기의 반박은 정말 멋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멋있었던 게 자기 의견이 맞건 틀리건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다. 그래서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 대학교에 와서 또 그걸 많이 느껴요. 좀 수업 시간에 이제 영광을 듣다 보면 외국인 친구들도 있는데 뭐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같은 거면은 뭐 친구한테 맞아요. 묻는다든지 혼자서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외국인 친구들은 진짜 교수님 안 놔주세요. 맞아요. 다음 수업이 이제 진행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근데 교수님 아직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수업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교수님이 아 다음에 수업 있냐고 그래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끌고 같이 나가가지고 아예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수업 때는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손안 들다가 끝나면 이렇게 막줄 맞아요. 서잖아요. 학생들 따로 물어보고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별로 그런 게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그 과제 같은 저도 공대인데 공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발표랑 글 쓰는 게 싫어서 공대 간 와, 케이스여서 이유가 싫어하시면 대박. 그런 케이스여서 근데 1학년에는 교양 필수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똑같이 글도 써야 되고 이제 발표도 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 수업 들어갈 때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OT 때뭐 질문 같은 걸 질문하는 차수나 그러면 수업 태도 같은 걸 이제 평점에 들어가면 막그 학기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또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안 하면 뭐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죽지고 있다가 그냥 정치는 것만 기다리고 제가 저번 학기 수업에 발표 점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발표 점수 10점 받으려고 아주 아 학생분들이 질문 질문하실 분 이러면 다저몇번한번 아 누구누구입니다 맞아 이렇게 맞아 항상 얘기를 해야 교수님이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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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사실 발표는 뭐
뭐 미리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다 괜찮은데 면접이 좀 취약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뭐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간 내용 말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임기응변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면접이 조금 취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팀플 같은 거 하면 보통 제가 발표를 많이 맡아서 했거든요. 스피치 하면 좀 막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차분하게 뭐 설득하고 이런 발표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생기발랄하게 좀 자기 어필도 잘하고 막 재밌게 하는 발표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은 좀 부럽더라고요. 오빠는 되게 차분할 것 같아요. 그쵸, 저랑 비슷하게 차분하게. 아니, 저는 차분이 아니고 거의 말을 안 하죠. 땅 보고 말하시고 눈으로만 발표하시는. 그냥 준비한 것만 읽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려고.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조금 놀랐던 게 제 동기 친구들 물어보면은 없는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중국에서 웬만하면 다 기숙사가 있거든요. 대학교는 거의 100% 수용할 수 있고 근데 초등학교도 있는 학교가 있어요. 먼 데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국처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가까운데 배정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그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학교가 집이랑 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1년 살았었고 고등학교 때 2년 살았었어요. 3년? 네. 중학교 때는 집이 멀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잠자고 놀고 같이 먹고 막 그런 재미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엄마 졸라서 살았었어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2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맨날 그때 사춘기니까 아버지랑 맨날 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자전거 타고 싶은 거거든요. 헐. 근데 이제 너무 부딪히고 이제 저도 워낙 친구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이 됐는데 후회 없는 학교 생활 했죠. 맞아. 재미있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제발 들어가게 해줘라 막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중국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2년 반 그리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 반년 정도 한 6년? 6년 늦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나의 두 배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살게 된 원인이 집이랑 멀어서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집이 이사 갔어요. 학교랑 멀리 이사 가니까 그냥 기숙사에 살라는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게 됐고 일할 때도 직장이랑 이제 집이 멀고 하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니까 공짜로 제공하니까 살게 됐고 지금 학교도 집이랑 통학거리만 4시간이니까 멀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 같은 경우는 통금 시간이 있어요. 12시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12시요? 대학생인데? 어머나 이게 12시 넘으면 왠지 통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2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는 한 2시, 3시인 것 같은데 그게 통금이에요 근데 들어와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들어는 와라 이런 느낌인 거죠. 저희 학교 기숙사는 그 벌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청소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공공규칙 같은 거 어길 경우 벌점 제재 들어가거든요. 공공규칙들이 뭐가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든가. 대학생인데? 나가서 마시라.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천문 씨랑 같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게 저희 학교는 진짜 그 엄격하다. 경고가 없어요. 그냥 퇴출. 다른 외부 사람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너 아웃. 그래서 실제로 제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아이 설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 방에서 냉장고에서 뭐 먹고 네. 이제 나왔는데 그 걸린 거예요. 헐. 그래가지고 바로 아웃 시켜가지고 고시원에서 살고. 헐. 되게 엄격해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전 중학교 때는 되게 규칙이 엄청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어디다 보니까 제 중학교 때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무조건 뛰어야 됐어요. 운동장 한두 바퀴 정도 이제 잠퍼라고 무조건 뛰고 그리고 나서 아침밥 먹으러 가고 이러고 학교를 가고 그랬었고 아침에 기숙사 나가기 전에 정리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불 정리 다 해놨어야 됐는데 이불을 막 무슨 군대처럼 각 있게 막 그렇게 개화했었어요. 진짜 무슨 밖에서 봤을 때 두부 모양처럼 보일 수 있게 진짜로 네. 그렇게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엄청 많았어요. 웬만한 건 다 하지 말라고 했었고 대학교 때는 3개월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브라질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좀 워낙 자유분방했어요. 일단 학교 쪽에서는 그렇게 제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좀 미국은 뭔가 좀 자유로워서 맞아. 뭐 솔직히 뭐 규칙이 있어요. 뭐 기숙사에서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또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되고 그런데 다 안 지키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 한 번씩 운 안 좋으면 거기 사감 그러니까 네. 관리하는 선생님이 체크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나도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약간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니까 그냥 되게 규칙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참살이 나왔죠. 왜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여자친구 있단 말이에요. 맨날 네. 여자친구랑 그 노트북으로 스카이프를 하는데 네네. 막 맨날 막 여자친구 막 한 번씩 제가 막 늦게 막 들어오면 막 울어요. 막 스카이프 하면서 막 보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밤에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헐!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근데 애가 10시가 되고 11시가 되는데 안 가요. 불 껀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침대에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뭐 이상한 행동까지는 안 했는데 이상한 행동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진 않았는데 그 너무 이제 애정인가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헐. 이제 그땐 정했죠. 쓰레기네. 우리는 진짜 친구 데리고 오지 말자. 아, 진짜 친구를 쓰레기다. 절대 데리고 오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그래서 여자친구 있는데 그때 정했죠. 그냥 진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다 큰 성인이니까 자기 일은 밖에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했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하루 시작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야자 끝나면 그 학생 식당의 문을 열거든요. 한 40분 정도 문을 여는데 야식 같이 친구들 먹으러 가는 것도 되게 재밌었었고 그리고 일반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시켜오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막 바구니와 줄을 엮어서 그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상대해가지고 음식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런 스릴 막 진짜 스릴 넘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일찍이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빨리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숙사도 어떻게 사회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어떤 실수를 하면 이렇게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나 그거는 솔직히 기숙사에 있으면 더 확실히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 학교에 그냥 통학하면은 학교에서만 공부만 할 때만 학교 있고 다 집에 가니까 근데 그때는 모든 해결 문제나 그런 걸 다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도 같이 하고 같이 뭐 갈등도 해소하고 하다 보니까 더 돈독해졌어요. 그 약간 이게 약간 만국 공용어 같은데 미용 씨가 뭐 배달 뭐 음식 같은 거 밧줄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저희도 배달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전화해요. 만약에 닭꼬치 먹고 싶으면 닭꼬치 아저씨 딱 전화. 아 아저씨 그럼 저희 이제 여기 뭐 유학고등학교 기숙사 앞인데요. 여기 뭐 A동인데 저희 이제 밧줄 있으니까 저희 전화 드릴게요 하거든요. 와요. 저희 딱 아저씨가 되게 손 흔들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문에다가 밧줄 대야지 묶어가지고 헐 똑같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전에 내일 이제 그 야자하기 전에 가서 돈 줄게요 이렇게. 아 우리는 바구니에 돈을 내렸어요. 네. 아.
저희도 막 이렇게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뭐 한 학기 단위로 룸메를 바꿀 수 있고 한데 저는 1인 2실이었거든요. 두 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네. 1인에서 2실이면 야. 대박. 두 명이서 하니까 안 맞으면 둘이 해결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같이 방을 같이 쓸래를 둘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서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 명이면 나는 뭐 빠질게요 이렇게가 될 수 있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친구들을 다 모아놔서 맞아. 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어디 수업을 가도 1학년 수업은 거의 좀 정해져 있잖아요. 비슷한 네. 수업을 듣는데 어딜 가도 이제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적응하기도 확실히 편하고 또 1학년 때 막 성인이 돼서 뭔가 사회적으로도 요구받는 게 많고 한데 그런 고민들을 아주 그냥 밤새도록 하고 맞아요. 네. 1학년인데 고등학교 느낌. 네, 약간 네 몸만큼 고등학생 네, 자유로운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시험 공부도 밤새도록 카페에서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로 살았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같이 가는 경우가 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1층이 완전 폐쇄되잖아요. 저녁 이제 기숙사들이 입사하면 네. 그 1층이 다 폐쇄해서 1층은 전부 그 방금창이에요. 방금창에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꼭 애들이 그때게 PC방에 가고 그, 싶어서 예,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층에서 그 세면대 쪽 가면 창문이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기숙사방은 이제 다 잠겨 있는데 내려갈 수 있어가지고 침대 보러 밧줄로 만들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딱 무슨 소방훈련하는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 네,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때 누구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나가겠대요. 네. 밧줄 잡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헐.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이게 발 딛고 무슨 이게 밟고 하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발이 헛디디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헐. 크게는 안 다치는데 발이 골절돼가지고 크게 다친 건데?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 바로 앰뷸런스 가가지고 아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학교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되게 강한 친구다. 강한 친구. 저는 입학금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우와. 등록금을 400 초반대? 정도 내고 이제 고려대학교에 처음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 대학에 등록금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얼마나 네. 뭐가 비싸고 뭐가 싼 건지 네. 그냥 외국에 비해서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막 이제 가끔씩 뉴스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아 등록금을 낮춰야 되나 보다 싶었고 또 저희 학교에서 되게 등록금 반값 그런 거 시위도 했었고 또 입학금이란 걸 돌려달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 글들을 다 읽고 알았어요. 아 우리가 좀 과하게 많이 내고 있었구나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이제 서울의 지금 유일한 국립대 이제 시립대는 이제 거의 시립대학교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가 기계공학과 공대생인데 280만원이었어요. 총? 네. 야? 네, 한 학기에. 그리고 입학금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요? 근데 지금 지금 입학금 없어요. 네? 작년인가 그때 입학금 없어지고 그냥 등록금만 내요. 그래서 상상도 안 가는 진짜 싸요. 그러니까 국립대 중에 제일 비싸거든요. 네,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치고는 싼. 많이 싸죠. 저는 네. 수민 씨랑 같은 학교인데 네. 저는 문과대학 네. 다니고 있어요. 네. 아무리 사도 저희 입학금은 100만 원이고 등록금 따로는 365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등록금 보고 들어오는 애도 많아요. 졸업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논문 대신에 졸업 작품 네. 이제 해가지고 대신 작품 대신 이제 졸업 설계하는데
보면 그 학과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졸업할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그럼 다 지원받는 거예요? 다 지원받아요. 처음에 그냥 뭐 웬만한 그 전자 계열이니까 무슨 보드 같은 게 필요하고 센서 같은 게 필요하면 학과에서 그 학기 초에 신청하면 다 나와가지고 그걸로 웬만해서는 커버가 돼요. 되게 저희 학교가 좀 알차다고 느꼈던 게 그 창업 동아리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그 창업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약간 저희 학교가 옛날에 산업대였잖아요. 그래서 산업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용적인 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게 좀 돈이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다 공짜도 돼주고 지금 약간 여기 벽이 있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표정 완전 밝고 여기는 그냥 점점 우울해지는 처음에는 이제 냈던 금액이 600 정도 될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입학금 안 내니까 500 중반 정도 되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실험을 하니까 그래 실험비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자 했는데 또 막상 실험실 가면은 그렇게 실험실 환경이 좋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되게 조금 부당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좀 우리가 과하게 내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은 실험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마다 달라요. 이게 안에 시설이 진짜 완전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전경대 주로 갔는데 거기는 진짜 한숨 쉬어요. 들어갈 때마다 한숨 쉬어요. 근데 어느 날에 진짜 우연히 저희 학교 경영관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같은 학교인가? 진짜 딴 학교 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 시설 완전 좋고 심지어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기 막 화장대 의자 다 맞아요. 진짜 네, 느낌 달라요. 아니 화장실 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화장대가 빡 있고 뒤에 이렇게 화장실 딱 있는데 다 비대에 그리고 대박인 게 휴지가 달라요. 맞아요. 아 그래요? 휴지가 달라요. 아 화장실은 경영대에서 사용했구나 싶기도 모델하우스 느낌이구나. 네 진짜 완전 좋아요. 등록금은 싼 편인데 그래도 이게 욕심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1학년 때 교양 위주로 듣잖아요. 전공 과목 전혀 없고 그런데 이제 똑같이 내니까 그래도 되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아 물론 사립대긴 하지만 그래도 사립대 치고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나라 경우는 거의 다 공립대 되는 거예요. 사립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만약에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면 아 나 어느 사립대학교 다니다.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아 이거 좀 공부 못하구나. 아 진짜 사립대가 약간 듣보자 대학. 아 그래요? 중국이 기본으로 이제 국공립대 있고 그리고 사립대 있고 그리고 중외 합작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랭킹 200위 안에가 거의 국립대에서 이제 국공립대가 유준데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거의 사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세운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그 역사도 안 길고 그래서 학교 레벨 자체도 낮고 그래요. 근데 국공립대가 유준이니까 등록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한국도 싼데 중국 같은 경우 거의 한 학기에 5천 위안인데 그게 한 8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80만 원이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날 기숙사 두 달치? 아니,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에 80만 원 정도예요. 와, 중국은 등록금을 한국처럼 한 학기씩 등록하는 게 아니고 1년씩 하니까 학비도 그렇고 기숙사비도 그렇고 1년치를 납부하거든요. 한 번에. 학비 등록금이 80만 원 정도고 기숙사비가 전원 수용되는데 한 2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그 1년치 등록금이랑 기숙사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정 씨 진짜 중국에서 공부하시다가 한국한테 엄청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진짜 처음에 입학금 그 개념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엄마한테 말씀드렸 엄마 여기 따로 입학금이라는 거 있는데 엄마 그거 얼마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엄마가
어, 너 옛날 중국 대학교 다녔을 때 1년 다니면은 그저 나오는데 여기 어, 입학금만 좀 충격받았어요. 등록금 이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대신 장학금을 받아서 약간 충당할 수도 있는데 혹시 장학 교내에 장학금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장학금이 자유, 정의, 진리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프로그램 장학금도 있고 아니 프로그램 장학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교환학생을 갈 거예요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를 할인을 해주던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고 또 다른 건 이제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다양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성적 장학금 근데 공립대라서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게 굉장히 적어요. 거의 한 10%? 그러니까 한 절반은 5% 장학금을 주고 그중에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저희 과가 90명인가 80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반의 장학금 주고 1명이 전액 줘요. 되게 타이트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장학금 받아야 되는 친구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있고 약간 뭐 어학 성적 장학금? 이런 거 있어요. 뭐 토익 뭐 900점 넘고 뭐 학점이 얼마 되면 뭐 100만 원 준다거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정도면 학교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돈을 주고 다는 거, 다니는 거 같아요. 저 4학년 1학기 때 등록금보다 장학금 더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학교 그 성적 장학금은 평균 학점은 4 넘어도 받기 힘들어요. 못 받았다. 네. 저희는 3.8이면 전액에 플러스 기숙사 전 전부 면제. 외국인 학생들이요? 와 대박. 3.5면 전액이고 3.B불 이상이면 전액 플러스 기숙사비 와, 그리고 대박이다. 식비까지. 눈 화났어 지금. 이 정도면 살까?